안녕하십니까. 엑소옥티비입니다.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. 올해 2021년 들어서 1호 태풍 두젠이 발생을 했죠. 그 이후에 이제 호주의 강력한 사이클론인 이 세로자가 이 저기압을 흡수하며 이동을 하며 큰 피해를 줬고요. 그리고 2호 태풍 수리계가 발생을 했었고, 그 이후에 이제 인도의 강력한 사이클론인 타우테가 또 강력한 그 위용을 자랑했었습니다. 이 인도의 강력한 사이클론인 타우테 같은 경우는 시속 203km가 최대 어떤 그 바람의 풍속이었고요. 그 다음에 이 사이클론 야스가 또 인도를 강타했었습니다. 그 이후에 3호 태풍 초유안이 발생을 했고, 또한 이제 인도의 이 여름 몬순의 우기가 시작되어서 인도에 많은 그 비를 뿌렸습니다. 그리고 4호 태풍 고구마가 지나갔고요. 현재 그 라오스라든지 그다음에 미국의 플로리다에 역시 이 허리케인이 강타를 했습니다. 그다음에 브라질에도 지금 폭우로 인해서 홍수가 발생을 했고요. 그리고 중국에도 남부지방 및 북부지역까지 이제는 폭우에 의해서 홍수가 계속해서 발생하면서 굉장히 이 산샤 댐의 붕괴 얘기까지 벌써부터 내게 나오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 산샤 댐 수위가 벌써부터 높아지고 있습니다. 이런 상태에서 지금 5호 태풍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. 94호 열대 요란이 발달해서 이제 현재 태풍 발생의 이 직전 단계라고 할수 있는 그런 상태인데요. 이 94호 열대 요란은 이그 괌이 국제공항에서 남동쪽 방향으로 약 570km 떨어진 해상에 지금 위치해 있습니다. 중심 기압은 이 1002헥토파스칼. 그 다음에 중심 최대 풍속은 시속 약 30노트 가량의 어떤 아직은 소형 열대성 저기압 상태입니다.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열대 요란에 대해서 지금 추후에 지금 예상이 되는 것은 일본을 강타할 수 있다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. 따라서 지금 이 열대 요란이 조만간 5호 태풍 찬피로 공식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 상태인데, 일본을 강타할 수 있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. 따라서 우리가 이 5호 태풍 찬피의 발생 상황과 지금 발생할 확률은 되게 높습니다. 아직은 발생한 게 아닙니다. 다음에 만약에 발생한다면 가능성은 높습니다. 지금 현재 일본을 강타해서 일본에 큰 피해를 줄 확률이 높다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큰 힘이 됩니다. 감사드립니다.